조용한 시골 마을에 기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이야, 오늘 남창 장례라 그런지 어느 사람 타는 사람 많네. 조선시대 곡식 저장 창고가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 남창. 1935년에 세워진 남창역은 일제강점기 당시 곡물 수탈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남창 역사가 대단히 아담합니다. 보기 좋고 오늘은 남창역 일대의 장날이랍니다. 장을 돌아보기도 하고 장이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뒷골목을 찾아서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노? 야, 거기는 집이 똑같이 생긴 집이 여러 채가 있네. 왜? 기찻길 옆에 좁은 골목이 보입니다. 철길 옆으로 이렇게 밭도 만들어 놓고, 여기는 집이 크대. 옛날 집들인데. 집의 형태들이 아주 오래된 거네요. 목조로. 목조, 건목조에 안은 흙담에 나무문에, 비가리개까지. 집과 집 사이에 있는 널찍한 마당,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벚나무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기는 새 집도 있는데,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지 지금 가지가 못 견뎌서 그냥 뚝 부러지고 말았네. 가지가 뚝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벚나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흘려보낸 걸까요? 오케이. 이야, 어떻게 여기는. 여기는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저기는 사람이 안 사는 것 같아. 지금 창고로 쓰나 봐. 장독대가 있는 거 보니까. 벚나무만큼이나 나이를 먹은 집들. 보기만 해도 오래된 역사가 묻어납니다. 텅 비어있을 것만 같은 이곳에 사람의 온기가 느껴집니다. 장독대에 가스. 너무 지금 없을 때 한번 뒤져보자. 뭐 묻어놨는데? 아하! 삶은 물. 멸치 삶은 물, 뭐 이런 걸 보관해놨네. 이야, 장독대에 묻혀있는 거. 근자히 보기 힘든데. 참. 아파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절대 볼 수 없는 장독대가 묻혀 있습니다. 기역 저편의 장독대를 이곳에서 만나네요. 되십니까? 어머니, 말씀 좀 물어봅시다. 요 집들이 낡고 예쁜데, 이게 무슨 집입니까? 이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역, 거기 뭐예요? 관사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근무하시던 분 사택이네, 그지? 예, 예. 이게 한 몇 년이나 됐을까? 근데요, 몇 년이 아니라, 그건 한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살았는 거면 해도 50년 넘게 살았는 거. 그러셨어요? 한 이게 100년이나 이래 된 것 같던데요. 저 벚꽃나무가 그만큼 넘었다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벚꽃 진짜 저 나무가 무지무지 크더만요. 여기는 역장 관사하고 여기는 목욕탕이고 이래 다 군대가 돼가 있었어요. 이게 사랑산 시비 아니고 목욕탕이었네. 우리는 오래돼가 이런 건 저 본 거기만 목욕탕이고 이런 건 우리가 오래돼가지고. 달아내셨네. 저 그렇게. 뒤쪽에는 수장집이라 하던가. 수장? 그렇구나. 1930년대 남창역이 생기면서 함께 들어선 철도관사. 총 4채의 집이 모여있는 이곳은 원래 각기 다른 용도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목욕탕이며 수장집까지 따로 만들었을 정도로
그 당시엔 꽤나 규모가 크고 견고했던 집이었습니다. 뭐가 있을까? 뭐가 있었는가? 봅시다. 아유, 문이 완전히 잠겼구나. 어씨. 아하. 야, 이 텃밭이 넓었다. 사장에서 사는 흔적이, 살았던 흔적이 없어요, 없어요. 야, 또 옛날에 발라놨던 창호지가. 어? 예? 다 뜯어진다, 그냥. 손만 대도 뜯어지네. 와, 얼마나 세월을 견뎠는지. 어? 손만 대도 끊어지네. 한때 역사 직원들의 안식처가 되었던 이곳은 살림집으로 사용되는 두 채를 제외하곤 모두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 시간의 무게를 견뎌낸 이곳에서 우리의 아픈 지난 날이 느껴집니다. 나무도 좋고 아담하고. 이야, 옛날 집이 아직도 남아있네. 어? 바로 영옆인데, 남창 영옆인데. 우와, 시계점이 어떻게 있어. 어? 시계점 문 닫은 시계점이다. 시계가 멈추듯 가게도 멈춰섰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콧잔등까지 내려끼고 고장난 시계를 금세 뚝딱 고쳐주시던 아저씨. 태엽 감는 소리가 가득했던 시계방에는 멈추어진 시계만 남아있네요. 시끌벅적한 소리를 따라가 보니 장터가 나옵니다. 오늘은 바로 남창 장이 서는 날. 5일 만에 돌아오는 장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그리고 구경꾼들까지 모여서 조용한 시골 마을을 북적이게 합니다. 일로 하지 마. 이야, 참 늘러만 생겼다, 장땅. 야, 오랜만에 본다. 장땅 한번 보자. 아이씨, 아이씨 한번 봅시다. 여행자와 마주한 장땅. 잠깐의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남는 거 충분히 간대. 먼저는 받아야 된다. 된다. 잠깐만, 잠깐만 계시 보이소. 하나 찍어 있어. 오케이. 야, 기쁘다. 꾀부리던 토선생이 오늘은 망대기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네요. 1700년 후반에 생겨나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남창장. 1935년 남창역이 생기기 전에는 우시장으로도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참기름자입니까? 예. 참기름, 참, 참깨. 예. 우와, 고소하네. 우와, 이거 노는 거 보이소? 쫄쫄쫄쫄쫄쫄 이래 노는구나. 아, 이거 한 병이 얼마입니까? 7,000원. 7,000원이야. 8,000원 맞지. 원래 8,000원이야, 7,000원. 이건 진짜 백이 참기름인데. 참깨가 있고, 참, 기름이 나오고. 딱 감아서 딱 주네. 여기서 볶아가 원래 그 예. 그렇습니까? 오늘 다 파는 겁니까? 아, 이거 이건 믿고 산다, 그지? 예.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이거? 그건 못 써요, 냄새. 아무 맛 없습니다. 아, 아 그럼. 근데 깻묵 그럼 쓴다, 맞다. 예. 이 통이 역사네. 오래됐습니다, 골동품입니다. 방앗간도 아닌 시장 난전에 참기름을 짜는 기계라니 신기하네요. 작은 구멍 사이로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참기름이 졸졸 흘러나옵니다. 때가 잔뜩 낀 참기름 기계에는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을 찾았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북적이던 장터에서 벗어나니 조용한 골목이 이어집니다.
아담하네. 아, 사람이 안 산다. 어깨 너비 정도의 좁은 골목에는 시골 마을의 소박한 풍경이 가득합니다. 동백이 만발했네요. 이야, 동백 봐. 아, 동백 만발. 동백이 만발했어요. 만발한 동백이에요. 오케이. 오! 오! 이야, 나무가 생긴 게 참 거룩하게 생겼네. 아, 시름도 있어 보이고, 나무에 낀 이끼 보세요. 이야, 이거는 아마 당산각이다. 이야, 당산각이 이러니까 조금 묘하네. 이 나무의 생김이나 봐서는 당산각이 아마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좀 기하로 해서 나무나 목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지 당산각의 모양도 바꾸네요. 무려 400년이나 마을을 지켰다는 당산나무. 당산나무 아래에는 새로 단장한 당산각이 있습니다.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나무 아래 콘크리트 벽으로 만든 당산각이 조금 낯설어 보입니다. 뭐 하십니까? 아, 예, 나무 보고 있어요. 어릴 때 여기서 당산나무에서 놀던 뭐 특별한 기억 같은 거 없습니까? 아, 여기 너무 신성시하기 때문에 예. 놀지는 못하고. 아, 아들 오면 안 됐네요. 예, 조금 예. 그 동네 어머니들이 예. 집안에 문제 있다 싶으면 괜히 와서 절하고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조금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어릴 때부터 뭔지 그렇다, 모르게 신령한 기운이 예, 있다. 조금 이렇게 일반 나무처럼 막 이렇게 만지고 이러지는 못했어요. 그럼 혹시 지금도 이제 집안에 문제가 있다 하면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은 덜하고 옛날에 네. 옛날에는 집안에 우환이 있다 싶으면 네. 할머니들이 네. 아침에 네. 일찍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가까이 사니까 네. 가끔 봤어요. 사람들은 떠나고 마을도 변했지만 당산나무는 늘 그랬듯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남창에 있는 당산나무는 오랫동안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의지도 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잘 모셨던 곳이죠. 사람들은 당산나무를 모시고 또 당산나무는 사람들의 평안을 지켜주고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많이 퇴색도 되고 남창에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여기 있던 젊은들이 다 나가고 삶의 모습이나 마을의 모습이 하나 둘 바뀌어가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었습니다.